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중개소 2부장 예, 오늘도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여름을 앞두고 잘들 지내고 계시죠? 자, 저희가 저번에 그 서울 합정동에 있는 모카 라디오에서 여행중개소 특집 방송을 녹화 녹음했습니다. 그 영상 나오는 대로 저희가 편집해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여행 정보를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보내드리려고 하지만 아직 재미가 많지 않은 여행 중개소입니다. 구독자 400명. 아, 참, 참 이게 남들 들으면은 우스운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우리 구독자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음질 개선도 최근에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자, 여행중개소 오늘은 조금 기존의 여행지 정보 좀 최근에 했으니까 항공 관련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이야기들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여행정보에서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오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하나, 우수 여행 상품.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선택, 우수 여행 상품과 함께 하세요. 자, 여행중개소 오늘은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제목부터 좀 재미있습니다. 들으시는 유튜브 들으시고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항상 그 여행지 여행정보 여행지 소개다 보니 목적, 그러니까 여행지 사진 뭐 영상 이런 것들이 위주여서 우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했는데 오늘은 팟캐스트만 들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아, 이거 마이크를 쓰니까 소리를 안 질러도 좋네요. 예, 자, 오늘 제목 존재했던 것 자체가 이상한 항공사들입니다. 우리 이제 역사 속으로 저물어간 항공사들 얘기인데 참 특이한 항공사들이 많았네요, 그동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항공여행정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익을 추구하는 항공사인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흡연, 친화적인 항공사가 있는가 하면 또 종교, 특정 종교를 내세운 항공사도 있었대요. 야, 이거는 몰랐는데. 자, 카지노를 소유하고 있던 억만장자입니다. 이름이 뭐야? 뭐 이 이름이 이거 영어권은 아니라서 아무튼 억만장자가 있는데 요 사람이 설립한 이게 뭐야? 캐코리안이라는 사람이네요. 예. 이 사람이 설립한 항공사가 있는데 전 좌석을 퍼스트 클래스로 운영했던 초럭셔리 컨셉입니다. 전 좌석이다. 그 퍼스트 클래스야. 요즘에 그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이제 그 수익률을 좀 많이 남기기 위해서 퍼스트 클래스 많이 없애는 추세인데 이 사람은 그 예전에 그 전좌석을 퍼스트 클래스로 했다네요. 자, 보잉 727. 보잉 727이면 아주 옛날인가 보다 이게. 예, 보잉 747도 아주 옛날인데 보잉 727 항공기에 단 33석의 좌석만 설치를 했고요. 요게 이제 미국 LA에서 뉴욕 LA 뉴욕 끝에서 끝이구나. 미국. 예. 뉴욕 요 구간만 운행을 했다고 하네요. 요 비행기는. 자, 좌석은 모두 개별 좌석으로 자, 라운지랑 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개인용 VCR 아주 옛날이니까 개인용 이 VCR이 있었대요. 그다음에 기내 전화도 제공되고요. 화장실은 금색으로 골드 화장실은 골드로 다 치장을 했대요. 아, 이거 뭐 이거 얼마야 그러면 당시. 예. 자, 편도가 LA에서 뉴욕 편도가 899달러.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1830달러 정도 된대요. 많이 비싸지는 않네. 180 지금으로 따지면 200만 원. 200
1,000달러, 200만 원 정도네. 무님이었지만 비교적 경쟁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경쟁력은 무엇이냐? 당시 다른 주요 항공사의 1등급 역시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가격이 현재 알래스카 항공은 1,400달러, 아메리칸 항공은 한 4,000달러 정도 되죠. 퍼스트 클래스, 미국의 항공사 같은 경우.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4,000불 정도. 자, 주 고객은 갑부층들이었다고 하네요. 당연하겠죠.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번째 부인도 지금 그 모델 부인 말고 첫 번째 부인도 이 항공사 단골 고객이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 고객이었던 부유층을 중심으로 개인 전용 비행기를 구매하는 분위기가 확대돼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정도 탈 정도의 부유층은 뭐 각 개인 전용 비행기를 구매하는 그런 그쪽으로 가겠죠. 예, 뭐 굳이 뭐 자기 비행기 타지 뭐 이렇게 돈 내면서 남의 비행기 탈 일은 없겠죠. 자, 결국 이 항공사는 1995년에 매각되어서 챔피언 에어로 이름을 바꾸고요. 지난 2008년까지 운항을 하긴 했대네요. 2008년까지 요 챔피언 에어라는 그다음에 챔피언 에어는 지금은 없는데 2008년까지 운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참 황당한 그런 이건 컨셉을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VVVIP인데 당시에 근데 이건 너무 앞서간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원체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개인 비행기를 사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뭐 기내흡연 최근은 아니지 기내흡연이 없어진 지 오래됐죠. 1999년 정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를 갈 때 1995년인가 6년에 그땐 기내 뒤쪽에서 담배를 폈었잖아요. 예, 근데 뭐 이제 없어졌는데 1993년 경이에네요. 기내 흡연이 자유스러운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항공사 이름이 뭐냐면 스모커 익스프레스 에어라인스. 자, 항공기 기내 흡연이 사라지며 금연 분위기가 정착되기 시작한 1990년 플로리다의 사업가 윌리엄과 조지라는 사람이 기내 전 좌석 흡연 가능한 항공사 스모커 익스프레스를 설립을 했답니다. 이 사람들 꼴초인가 보다. 자, 단순히 좌석에서 흡연이 가능한 거 이게 아닙니다. 이걸 갖고는 안 했겠지. 그냥 이게 아니라 무료 담배는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떨이까지 제공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 그 미국의 어떤 항공법은 미국 국내선 항공편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모커 익스프레스 에어라인 여기는 일반 상업용 항공편이 아닌 회원사 항공사라는 기묘한 방법으로 법 규제를 피하려 했답니다. 이 잔머리가. 자, 회원은 당연히 미성년자는 안 되겠죠. 회원은 21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연 회비는 $25. 그러니까 1년에 $25 정도면 회원이 되는데 21세 이상 그 다음에 항공기는 맥도날드 더글라스의 기종 3대를 구매하고 추가로 27대를 또 빌려서 운영을 했대요. 자, 이제 어떻게 됐냐면 회원을 모집했는데 5천에서 한 6천명 정도 회원권을 판매했다고는 이 회사 측에서 했지만 결국 충분한 자본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이 사업은 무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회비가 $25인데 $25에다가 6천명 해봤자 얼마 안 되겠죠. 항공사를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돈 때문에 사업을 무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참 별의별 자이씨.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많아요. 자, 천국을 비행하라. 요건 뭐냐면 요 제목인데 1985년부터 87년까지 2년, 한 3년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한 건데 자, 아리 마쉘이라는 사람이 시작한 항공사인데요. 북미에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같은 이스라엘이 성지순례지니까 이런 성지순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항공편을 구상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 마이애미와 텔아비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텔아비브 주 3회 운행하는 스케줄로 좌석 등받이에는 십계명을 붙였대요. 십계명을
예, 그 다음에 기내에서 성경 공부도 계획을 했었대요. 야, 황당하다 이거. 기발하네 아이디어가. 자, 당연히 기내에 상영되는 영화는 종교적인 것이고 음주 이거 당연히 금지됐겠죠. 자, 그러나 미국 이제 어떤 그 항공 요 기관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지는 못해서 꿈으로 끝나고 말았대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1987년 항공사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제2의 짐 손슨이라는 비난과 함께 사업을 접어야만 했답니다. 이 짐 존슨은 누구냐면 그 피플 템플이라는 컬트 종교 창시자로 918명 추종자와 함께 자살한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운영자가 제2의 짐 존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사업을 접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후에 종교 성향이 짙은 항공사는 이후에도 속속속속 등장을 했는데 주로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항공사로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국영 등이 아닌 경우는 거의 100%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국가의 종교가 뭐 이슬람이면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는 이상 민간이 하면은 거의 뭐 허락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반인들을 태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타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또 종교를 전문으로 하는 항공사가 있었다는 게 참 몰랐네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이 항공사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된 카지노 특급이라는 항공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카지노 익스프레스 에어라인스. 자, 1987년 네바다 엘코 레드라이온 호텔 카지노를 이용하는 승객을 수송하기 위한 항공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바다에 있는 어떤 특정한 호텔 카지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그런 비행기예요. 그래서 엘코를 중심으로 미국 각지를 보잉 737 항공기를 이용해 주로 주말 정기 스케줄로 운항을 했답니다. 주말만. 예. 그래서 왕복이 얼마냐면 $49. 굉장히 싸네요. 요 파격적인 가격으로 총 인구 2만 명밖에 안 되는 엘코에 연간 4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지만 경영난으로 여기도 2005년에 엑스트라 에어웨이즈로 이름을 바꾸며 더 이상 카지노 이용자만을 수송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는요 좀 대중성이 있어야 되네 보니까, 어떤 막 특정한 그것만 갖고 하면은 안 되네 보니까. 이게 또 미국이네. 미국이 참 기상천외한 일이 많이 벌어지네요. 예.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 레스토랑도 우리 서울 강남에 한번 뭐 들어와갖고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후터스 알죠? 예. 섹시한 컨셉으로 승무원을 이렇게 저기 준비시킨 그런 거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스토랑 체인 기업 후터스죠. 후터스 운영했던 항공사인데 후터스 창업자 로버트 블룩스가 2002년 페이스 에어라인스를 인수해서 2003년 후터스 항공을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국내 15개 도시 편도 $129. 예, 이렇게 싸네. 싼 건가? 모르겠다. 예. 자, 후터스의 가장 큰 특징은 후터스 걸이라는 우리 여성 승무원들을 훈련 과정이 없이 정식 승무원으로 활동을 하지는 못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후터스의 가장 큰 특징인 후터스 걸은 훈련 과정이 없어 정식 승무원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는데 정식적인 객실 승무원과 함께 탑승을 해서 기내 음료, 식사 서비스 업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후터스 걸들 일반 승무원들이 이렇게 섹시한 컨셉으로 비행기 안에서 일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에 훈련을 받은 기존 승무원, 여성 승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후터스 걸이라는 이분들을 더 비행기에 같이 타서 정식 훈련 받은 정식 그 승무원이랑 같이 음료나 식사 서비스들을 같이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들이 탑승한 것만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파격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후터스 레스토랑도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사라졌잖아요. 한국에서도요. 그죠? 자, 하지만 2000년대 중반 불어닥친 세계적인 유가 급등 등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2006년에 운항을 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아주 해괴망측한 일들이 있었네요. 자, 제목이랑 딱 맞네. 존재했던 것 자체가 이상한 항공사들. 예, 있고. 아, 요거 후터스 얘기하니까 그 무슨 여행사죠? 비엣젯 항공이었나요? 그게 무슨 항공인지 내가 동남아 쪽 맞을 거예요. 비엣젯 항공이 어디에 굉장히 그 뭐 섹시한 컨셉의 승무원들을 이렇게 막 해갖고 이슈를 끌었는데 장사 잘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사는 대중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안전,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거는 기본이고 대중적인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항공사가 다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또 안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국제선 와이파이가 되는 항공사들이 이제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유료였지만 또 요즘엔 또 무료로 전환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 기내 와이파이가 지상 와이파이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종의 한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추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컨셉트만 하는 그 기종이 저기 항공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그런 컨셉에 맞춰서 항공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항공사가 있는데 여러 기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 어디 구간에 언제 어떤 기종은 이런 컨셉의 그 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이한 개성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조금 먹힐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 여행중개소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던 항공사들 한번 재미있게 들으시라고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 여행중개소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TV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모카라디오 녹음 한 거 빨리 편집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부장이었습니다. 안녕.